다섯 개의 세상 속 다섯 가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는 지금의 세상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147페이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안디고요. 네, 미완성입니다. 네. 또 뵙네요. 너무 자주 뵙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매주 봐야죠. 뭐 그런데요. 예예. 예. 오히려 위원성님이 살짝 근래 한 달 정도 휴식기를 취하신 다음에 저랑 이제 계속 호흡을 맞추고 계시잖아요. 네. 훨씬 그렇죠. 좋습니다, 저는.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지금 TV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와 함께 보이는 라디오로 하고 있고요. 들어봐 주시는 분들께서는 팟캐스트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 강의를 하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 강의를 하거든요. 스피치 강의를. 그런데 한 친구가 선생님 TV 틀면 선생님 맨날 나와요. 이런 연예인 아닙니까? 연예인. 네, 연예인이에요. 네. 제 말은 다시 보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남인천 방송에서 나가기 때문에 네.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자주 나간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틀면 그리고 그게 채널대가 되게 앞번호라서 1번인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TV를 껐다가 전원을 켜면 1번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톱박스 키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야. 그죠? 그거죠. 네. 다들 위성 TV 보시잖아요. 안 볼 네. 수가 키면 없잖아요. 나와요. 네. 저만 나오겠어요. 미완성님도 나옵니다. 네. 뭐 저는 근데 그걸 실시간으로 확인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어떤 이상한 아저씨랑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네. 내 삼촌이다. 나야. 잘 보고 있니? 네. 이상한 아저씨와. 네, 예, 이상한 아저씨입니다. 네. 저 안디와 함께 오늘도 당신 책 147페이지로 꾸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신 책 한 네. 지가 얼마나 됐죠? 당신 책 1화부터 따지면 이제 3년 돼가고 있죠. 그럼요. 3년 네. 동안 진짜 한 회도 빠짐없이 태PD가 정말 고생을 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67화부터 투입이 됐기 때문에 저도 지금 2년 남짓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속 작가로서 한 번 두 번 정도 이제 한 번씩 간헐적으로 나오다가 저는 네. 한 110페이지, 100페이지 넘어서부터 계속 좀 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저희가 독립 출판계 혹은 독립 작가 그리고 뭐 작가 지망생들을 네, 그렇죠. 다룬 그런 방송으로는 거의 저희가 시초? 시조 되죠. 거의 암모나이트급이에요. 우리는 이제. 네, 네 거의 최초급이다. 그렇죠. 네. 저희가 2016년, 17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정말 오래된 방송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서 또 이제 독립 그 출간이나 독립 작가님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작품들이 또 생기고 있거든요. 네. 뭐 같이 둘러보시면서 하지만 저희 당신 책이 또 이렇게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만나본 작품과 인터뷰하신 분들이 참 많다. 여러분 한번 직접 놀러와 주세요. TV를 보고 계신 분들은 아이팟 혹은 팟빵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고 당신 책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보시면 그동안의 역사를 쭉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시간 마련되어 있나요? 미완성님? 네. 지금까지 이제 연역을 말씀해 주셨죠. 한 3년 가까이 지금 운영해오고 있는데 네. 대부분 이제 작가 지망생 독립출판 신인 작가분들 아니면 뭐 베스트셀러 작가분들 대부분 작가분들의 중심으로 지금 계속 기획을 해오고 있었잖아요. 저번 주 지난주 방송에는 처음으로 이제 출판사 사장님 모셨죠. 새벽 고양이 최수민 작가님 모셨고 1인 출판. 네, 오늘은 이제 그런 창작자에게보다 운영자로서 네. 서점 사장님을 모셨어요. 그렇구나. 최초죠. 네. 최초죠.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고요. 네. 중요합니다. 사실 책이 나왔으면 또 팔리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서점 그냥 가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 또 서점 운영에 대한 로망이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이 자리가 되게 도움이 되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너무 힘들면 아, 그냥 다 때려치우고 커피숍 운영하면서 음악 들으면 커피 한 잔 따르면서 책 한 잔 책 한번 보고 서점 한번 이렇게 운영해볼까 이런 로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었을 때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알게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서점 자체를 제가 선정한 이유도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상공작소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들어봐 주시는 봐주시는 여러분의 상상의 문 그리고 사장님의 창작의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당신 책 147페이지입니다.
당신 책 147페이지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생각해보니까 네. 저희 147페이지 하기 전에 이번에 워크샵을 통해서 저희가 제주도에 계신 책방 아, 네. 사장님들을 만났잖아요. 세 분을 만났죠. 근데 한 분은 이제 직접 뭐 저도 저는 못 만났지만 후에 만나셨고 예, 전화 연결 만나셨고 세 분 만났죠.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서점 운영에 관한 전반 네 그렇죠. 이것저것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거기는 제주도라는 특색이 어쩔 수 없이 반영된 곳이었거든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사당역에 위치한 지금의 세상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당역에 위치한 작은 동네 서점이자 큐레이션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되게 네. 미인이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되게 제 스타일 미인이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우, 항상 네. 예. 항상 모든 분들한테 유아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약간 미인상이 있고 제가 다르, 아 다르시구나 동남 네. 미인상이 있는데 네. 예, 개인적으로 오늘 사장님은 제가 좀 알아서 잘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아름다우시네요. 훈훈하네요. 일단 지금의 세상이라는 네. 서점 네네.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지금의 세상은 다섯 개 세상 속 다섯 가지 이야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책이 25권만 있어요. 책방에 오시면은 책장이 없고 오각형 테이블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다섯 개 테마가 있는데 행복에 대한 갈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적 호기심, 사랑에 대한 감정, 마음의 편안함 다섯 가지 테마에 각 다섯 권씩 총 25권만 제가 선정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테마가 있네요. 네, 독특하죠. 그래서 네. 큐레이션 서점이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책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또 대형 서점에 가면은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고민도 되고, 그리고 아까 1인 출판사 이야기하셨는데 1인 출판사 중에서도 좋은 책들 너무 많고 맞아요. 그런 책들을 누군가가 한번 선정을 해서 제안을 해준다면 조금 더 쉽게 책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읽어보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서점 대형 서점에 가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하다 보면 결국 베스트셀러로 가게 네. 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가 있죠. 1위부터 15위까지 보고 있죠. 마지막에는 여기서 골라야겠구나. 시선을 제일 뺐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가면은 거기부터 보거든요. 어떤 게 베스트셀러인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으면 사실 선택적으로 네. 좀 장애가 오기는 선택적으로 좀 힘듦이 다가오긴 하는데 그럴 때 이렇게 큐레이션이 된 서점에 가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거는 큐레이션 서점의 이제 그 기준? 네. 아까 나열해 주셨지만 네. 그 다섯 가지 기준을 어떻게 이제 세우셨는지. 일단 제가 언제 책을 읽지? 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행복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책을 읽고 미래가 두렵고 내 밥벌이가 괜찮을까? 미래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는 괜찮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요즘 뭐 트렌드인 지적인 것들을 채우고 싶을 때,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싶을 때 책을 읽는다라는 큰 카테고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화, 소설, 뭐 문학으로 분류를 해도 좋긴 하겠지만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세상에 가서 나열되어 있는 책들을 골라주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좋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교보 북살롱 북코스로 활동할 때 이제 지금의 세상이라는 서점을 한번 교문국고 북살롱 그 네이버 카페에다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저랑 그 윤혜연 작가님 드림이 썼던 네. 윤혜연 작가님 한번 찾아뵌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갔을 때도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그 특색이 또 뭐가 있냐면 그 고민 같은 것들을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놓는 공간도 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와서 서점에서 그 뭐 고민 같은 거 써놓으면 붙여놓으면 또 그거에 대한 또 뭐 답도 얻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일단은 가시면 좋아하는 색깔 이 지금 버건디 색깔 약간 그 네. 지금 세상 대표 색깔이 버건디야. 네, 그 네. 너무 이뻐요. 책방이 버건디로 네. 물들어 있죠. 저 겨울이나 가을에 이제 빛을 바라는. 그래서 이게 지나가다가 사당역 그 동네 거리를 지나가다가 여기 뭐지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인테리어적인 감각이 있어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기가 막히다. 아, 예,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 좋아하실 스타일이에요. 그 한 여인의 네, 책을 덮고 있는 있잖아요. 여인 예. 사진도 있고, 다 있고 예. 굉장히 작은 공간이라서 7평이라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기억에
확 각인이 될까 했을 때는 결국엔 색이어가지고 버건디로 다 칠해버렸어요, 벽을. 그러셨구나. 네. 인테리어도 다 직접 하신 거고요? 네, 두 달 걸렸어요. 그 돈으로 월세 낼 돈으로 맡기지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했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점 운영이나 네. 이제 한번 이런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혹시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서점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네. 거의 대부분의 서점 사장님들은 다른 일을 병행을 하세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책이 너무 책만 읽어라 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악이나 음악을 연결하든지 다양한 문화 예술을 연결해서 같이 뭐 뮤지션들이랑 책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서점 사장님들이 고민하셨던 부분이 저는 이제 운영비 네. 그렇죠.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고민은 따로 안 하셔도 될 만큼 서점이 월세만 나오면 정말 잘 되는 곳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월세가 어느 정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나오고 이제 생활비를 그 외적인 일들로 다 충당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저도 그렇고 외적인 일이라면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콜라보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서점 관련한 강연을 한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고 다른 사장님들은 출판업 겸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번역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 다른 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간지러운 부분을 좀 긁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월세를 열심히 해서 충당을 하시고 부수입으로 이제 이것저것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기획을 네네. 해서 하실 때 먹고 살만 한 수준입니까? 일단은 1년 정도는 그 먹고 살다에서 먹는 것도 힘들어요. 먹는 것도 힘든 수준이고 저는 2년 이제 다 돼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먹고 좀 산다. 그 산다에서 이 100% 산다에서 한 10%, 20% 좀 산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뛰냐? 네, 뛰냐에 달려서 그 먹고 산다라는 게 사는 게 풀이 될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 저는 항상 사장님의 그 지금의 세상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도 항상 지켜보고 그러니까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네. 활동하시는 부분들 막 올려주고 열심히 하시는 것들이 되게 좋아서 네. 그래서도 이제 계속 관심이 가기도 했고 이렇게 요청을 드린 부분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섭외 요청을 이렇게 드린 것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운영까지도 네. 2년 동안 꾸준히 해오실 만큼 애정을 갖고 계신 건데 보니까 아까 인테리어도 직접 하셨다. 네. 그리고 뭐 기획 다섯 가지 감정을 주제로 큐레이션까지 하시고 원래 이쪽 계통 혹은 뭔가 연관된 계통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오신 거예요? 원래는 책 관련한 일은 아니었고 그 교육회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회사에서 교육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사실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책방 안에서 제가 회사에서 했던 것들을 작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 다르다라고는 또 할 수도 없는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이 이어져서 지금 서점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확실히 비슷한 면에서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럼 책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굳이 딱 책방이었던 이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원래 책을 좋아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진짜 깜짝 놀라요. 얘가 왜 갑자기 책방 왜? 저는 그 흔히 집에 있는 위인전은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너무 책에 흥미를 가지지 않았던 아이였고 고등학교 때부터 좀 재미를 들렸던 것 같아요. 이런 책의 매력이 있구나를 고등학교 때 알다가 대학생 때는 시험 공부하기 싫어서 도서관에 가면 책들이 있잖아요. 다른 게 재밌잖아요. 시험 기간에는. 그래서 책들을 좀 빼보다가 책이 되게 재밌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회사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책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책이라는 게 이렇게 혼자만 아는 것보다 알려주고 같이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퇴사를 하고 책방의 형태를 띠게 된 것 같아요. 단순히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은 서점으로서 책을 파는 판매를 하는 그냥 그런 공간이라기보다는 책으로 함께 감정을 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매력이 더 강한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가서 사장님께서 신기한 게 되게 멀리서도 많이 오세요. 네. 지방에서 그때 제가 드림이 그때 윤혜영 작가님이랑 갔을 때도
되게 멀리서 오셨던 분도 제 기억이 나요. 지방에서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정말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한데 이게 표현이 덜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감사한데 맨날 뭔가 아쉬운? 그럼 지금 방송 듣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멀리서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그럼 여기서 한번 인사 한번 아 인사 한번 하시죠. 우선 보시죠. 일단은 아 그리고 네. 참 저희 방송이요 또 지역 케이블로 송출이 됩니다. 네. 자 그러니 지역 케이블로 나가는군요. 어디선가 보고 계실 저희 세상님들에게 엊그제죠. 토요일인가요? 토요일에도 한 분이 오셨는데 창원에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에서 어떠한 소식을 접해서 아, 이 공간에 가봐야겠다라는 애정과 그 먼 길을 걸어서 지도를 보면서 찾아오실 그 과정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많이 표현을 못하더라도 그 감사한 마음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언제든 멀리서 오시는 분들 환영? 네. 너무너무 환영입니다. 그렇게 멀리서 오신다는 건 뭔가 장점이 다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렇다면 나만의 우리 서점이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 찾아와 주시는 분들까지 생길 수밖에 없던 우리 서점만의 장점? 아니면 사장님의 영업 노하우? 노하우는 열심히 하는 거고 노하우를 되게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네. 그렇지 않아? 제가 느낀 건데 열심히 하시는 부분, 열정 이런 부분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보면 동해본적, 서해본적 하세요. 네, 보면 네. 대단하신 그러니까 분이에요. 네. 어떻게 열심히? 네,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책방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이 책방의 기능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떤 공간으로 다가가고 싶은지 어떤 공간으로 다가가고 싶은지를 정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할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공간들을 저도 많이 다녀봐요. 다른 공간들을 가면서 아 이런 공간에 이런 장점이 있구나. 우리 서점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찾아오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책이 대형 서점 가면 나 가져가라고 누워있잖아요. 그게 좀 모순이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마케팅이 막 그렇게 활발하게 된 시대에 왜 책들은 누워있지? 그럼 이 책이 고민을 적어놓는 공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 고민과 연결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에 한 고민을 선택을 해서 한 책을 연결을 해드리고 그걸 인스타그램도 소개해드리고 유튜브도 소개해드리면서 아 나도 근데 이 고민에 이 책을 읽었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라는 식으로 손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럼 저 책방에 가서 책을 사볼까? 아니면은 주인장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라는 생각에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콘텐츠 진짜 괜찮다. 저도 이제 제 책을 행복을 좀 노인을 책을 입고해야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맞아요. 그때 처음 입고하러 갔을 때도 되게 느낌이 묘했어요. 그러니까 묘하다는 게 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그때 동네 서점들을 막 입고하러 다녔었잖아요. 가장 이렇게 딱 뭐라나요? 눈에 들어오고 좀 임팩트가 강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특장이 이게 없죠 일단. 네, 디자인 네. 뭐 오학경 말씀하신 그 테이블은 뭐 인스타그램 뭐 들어가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공식 계정이 있으시니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좋은 점은 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 굿즈 같은 것도 파세요. 제가 그 아세요?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작가들하고 사전 인터뷰 하잖아요. 작가님들하고 이거 출연한 작가님들하고 거기서 사전 인터뷰하는 그 노트가 지금의 세상에서 샀던 노트예요. 노트예요. 그 색깔 그 버거니 색깔. 근데 그거를 포장을 해주는데 포장지도 좀 일반 포장지가 달라요. 약간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느낌 맞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세세한 디테일 부분도 사장님의 그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보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이거든요. 이 서점을 보고 계신 마음이라든지 책을 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오시는 거 아니죠? 아, 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오시는 거예요. 예리하네요. 역시. 여성분들이 고단순 거죠. 그렇죠. 네. 거기 앉아 계시면 그렇죠. 여성분들의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번외편인데 정말 연애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항상 왜 나는 여친이 안 생길까요? 왜 난 남친이 안 생길까요? 네.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여자 있는 데 가야죠. 맨날, 맨날 여자는 여자들끼리 아침 11시에 브런치 카페를 가면서 남자가 없대. 남자들은 맨날 밤늦게 술 마시고 운동하면서 여자가 없대. 그렇죠. 반대로 하시라고요. 반대로. 이렇게 미아정 작가님처럼 여성이 많은 책방에 책방 지금의 세상을 가시면 돼요. 아니 그래서 실제로 저희 단골분들은 남자 손님들이 있으면 되게 낯설어요 공간에. 아... 네. 그래서 저분은 누구 친한 분이세요? 약간 이런 것도 있죠. 물어보시고 네, 아 그냥 작가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남자 귀한 공간이죠.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는 마을 방송을 위한 공간입니다. 누구나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즐거운 미디어 세상, 마을 방송의 모든 것.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만나보세요.